2023년 지방직 행정법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직 문제는 쉽게 출제됐죠. 23년에. 그래서 국가직은 약간 어렵게, 지방직은 쉽게 갔죠. 국가 지방직 모두가 어려웠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둘 다 쉬웠던 적은 있었는데 둘 다 어려웠던 적은 거의 없죠. 그래서 국가직이 좀 어려웠다면 지방직은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그 행정기본법을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지문을 많이 출제했죠. 78년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전형적인 내용 그런 것도 많이 출제했죠. 난이도는 하입니다. 하. 그래서 공부 좀만 했다면 90 이상은 거의 맞았을, 많아봐야 한두 문제 틀렸을 그런 문제들이죠.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자동화된 행정결정 옳지 않은 것은 비책형입니다. 자동결정 옳지 않은 거 1번. 자동화된 행정결정 예로는 컴퓨터 통한 중학교 학교 배정, 신호등, 교통신호등이 있다. 교통신호, 우리죠. 횡단보도. 맞고 2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자동적인 것도 기계가지만 사람이 프로그램 해놓은 걸 한 거니까 다 처분 되겠죠. 맞고 3번. 행정기본법에서 자동적 처분할 수 있는 안전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기능 지술 적용하지 시스템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그것도 포함된다라고 그랬지. 인공지능 포함 자동기계결정 됩니다. 3번 답 4번. 행정기본법은 재량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 맞죠? 재량을 제외하고는 자동결정이 가능합니다. 답은 3번이죠. 문제 2번. 법치행정 설명 옳지 않은 거. 평범해요. 1번.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 갈수록 공개적 토론 필요성 상충이 조정 필요성 클수록 그것이 국회 법률에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욱더 증대된다고 봐야 된다. 여태 보면 의회 유보죠. 그런 건 법률로 정해야 된다. 맞고 2번.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이미 없어도 법률에 규정된 한 개인의 권리 의무 내용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아니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걸 위임 없이는 정할 수 없습니다. 평범해요. 3번도 참 많이 했던 법률의 원칙은 법률의 규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 필요할 뿐 제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 없다. 뭐죠? 위임받은 법규명령으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하다. 그래서 위임받은 법규명령 등으로 기본권 제한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4번.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 안 되며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가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문제 중요한 영역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의회 유보, 중요사항 유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가서 3번이죠. 사법적 통제. 행정입법 사법적 통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앙선관위규칙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기본통제 대상이 된다. 모든 법규명령은 재판에 전제되면 심판되기 때문에 구체적 기본통제 맞습니다. 2번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 등 확인 소송,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 처분법규가 되면 법령이지만 처분되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되겠죠. 맞고 3번 대법원 외의 각급 법원도 구체적 기본통제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 할 수 있다. 맞죠? 모든 법원이 심사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심사합니다. 맞고 4번.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소송 대상이 된다. 많이 했던 스타일이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 소원과 국가배상으로만 가야 됩니다. 예, 4번 틀렸죠. 문제 4번. 실효성 확보 수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중과산금의 고지, 처분이 아니다. 가산금, 중과산금은 법에 따라 당연히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고지해봤자 이미 정해진 금액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니까 그 고지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고 2번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고유 자치사무, 자치사무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
압축 트럭 청소차 그 사건이죠. 도로법에 양벌 규정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된다. 맞죠? 지자체도 양벌 규정 법인 됩니다. 특히 자치사무는 되겠죠. 임사무는 안 되겠지만. 맞고 3번. 음반 비디오물 깨문한 법률에 깨물 수거 폐기 조치 즉시강제에 해당됩니다. 영장 없어도 된다고 그랬었죠. 맞고 4번. 공매 처분하면서 납세자, 체납자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였지만 적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매 처분 자체 위법하지 않는다. 아니죠. 공매 통지가 처분 아니어도 공매 통지 결하거나 공매 통지가 위법하면 공매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옳지 않은 거 4번이죠. 답 4번. 문제 5번 갑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오른 것은 1번. 공문에 제출된 사지구는 그 타자분 면직 처분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고 일단 면직 처분 인권한 이후에는 자유로 취소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러면 틀리죠? 예, 처분 있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처분 인권한 다음에는 취소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틀린 말이죠. 2번. 시장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 주민등록법 입법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바 전입신고자 30일 이상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와 옮기는 여부 심사 대응이 돼야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만 심사가 돼야 되며 땅 투기, 이주 대책 수립 등 그 목적으로 심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맞는 말이죠. 2번. 그래서 전입신고 수리하는 신고이며 심사당의 거주 목적만 심사하며 이주대책 보상 목적 등 이건 더 이상 심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맞는 말 2번. 쉽네. 3번. 신청에 대한 급수는 무효 있는 경우 형식 절차 요건만 보완 요구되므로 실질 요건의 흠이 민원사무 단순한 차고 일시사정이 지난 경우에도 보완 요구할 수 없다. 일시사정이면 보완 요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때는 보완 요구가 됩니다. 틀렸고 4번. 사인의 공포의 원칙적으로 발신주에 따라 효력 발생한다. 도달주겠죠. 사인의 공포변의 일반론에 따라 도달주가 됐을 때 효력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죠. 도달주가 적용돼야 되니까 틀린 말. 옳은 것은 2번이죠. 자, 6번 갑니다. 판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처분 투자는 판결은 3자의 효력이 있다. 뭐죠? 대세요. 형성력 대세요. 맞는 말. 2번. 취소 판결 기속력은 준무 및 전제가 된 요건 사실 위법 판단에도 미침으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취소됐다면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동일을 사지 않는 다른 사유를 내세요. 새로이 동일한 처분하는 거 기속력에 저촉된다. 저촉되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뭐야? 영업정지했다? 미성년 술 팔아 영업정지했다. 소송 가서 이겼다. 근데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영업정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영업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성년 술 팔아 나중에는 뭐 청소년 고용금 지반에 그래갖고 영업정지 가능하죠. 틀렸습니다. 2번 답 3번 법원 원고 청구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치는 공공봉위에 적합하지 않냐고 안타고 인정할 때 원고 청구 기각할 수 있다. 뭐죠? 사정 판결. 사정 판결이 되죠. 기각할 수 있다 해야지 각하해야 된다 하면 안 되죠. 맞는 말. 4번. 과세 절차 내 형식에 있어 취소하는 판결 확정될 경우 그 위법소에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 처분할 수 있고 새로운 과세 처분 확정판의 종전 과세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기속력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 답은 2번입니다. 이미 다 노출된 지문이죠. 7번 갑니다. 사실행위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상 사실행위로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 실행 즉시 강제다. 그러니까 권력적 비권력적 포함하여 모두 사실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2번 위법 건축물의 단전 전화 통화 단전 요청하는 거 요청은 지도에 불과하여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맞는 말. 3번 소도상 영치품 티셔츠 사용을 제소자 불허한 행위 항고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 처분성 인정되는데 우리 저 동영이나 할 때 이거 했는데 영치품 티셔츠 동영할 때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4번.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상의 소변 강제 채취 권력적 사실이나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소변받아 강제 제출한 거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소변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털에도 마약류 있으니까 머리카락 뭐 염색하고 이런 이야기도 다 하고 그랬죠. 그래서 뭐 종아리나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털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마약 추출된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추출하기 좋다고. 남자들이 더 이제 털이 더 보이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답 4번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죠. 8번 갑니다. 실효성 확보수단 옳지 않은 것은 1번 농지법상 이행강정 부가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 절차법의 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항고 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가죠.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항고로 가며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가니까 1번 틀린 말이죠. 1번 답. 2번 강계법령 대집행 절차 인정되어 대집행법으로 철거 등 대체적 자금이행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방법으로 의무이행 구할 수 없다. 대집행이 된다면 별도로 민사로 들어갈 필요 없다. 예, 맞는 말이죠. 2번 강계법령상 대집행 절차 인정되어 대집행 방법으로 건축 철거 대체적 자금 이행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 방법 있고 3번 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대상자 자발적도 실시하는 경우 전화 구두 방법 조사 거부할 수 있다. 임의 조사죠. 거부할 수 있다. 법에 근거도 된다. 예, 맞는 말. 4번 통고 처분 상대 임의 승복 발효권 하기 때문에 자체만으로 통고 이행 강제하거나 아무런 권리임 형성하지 않으므로 소송들은 처분성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통고 처분 자체 처분성 부정됨. 맞는 말, 옳지 않은 건 답 1번이죠. 가서 문제 9번 갑니다. 다음 사례 설명, 옳은 것만 고르면. 이거 우리 저 생각나요? 잡종재산 대부는 사법관계인데 잡종재산 대부에 따른 강제징수는 뭐라고? 공법이라고. 잡종재산 강제징수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지? 그건 공법이라고 그랬죠. 대부로 징수, 강제징수가 적용되면 그때는 공법이고. 그래서 첫 번째, 행정청 갑은 국유 일반재산, 일반재산이 잡종재산이죠. 건물 1층을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을가척이라면서 대부로 1년에 1억 정하였고 6회 걸쳐 분할 납부, 분납하기로 했다. 갑은 을이 1년간 대부로 납부하지 거기 안차 체납한 대부로 납부할 걸 통지했고 대부로 등 납부경에 납부할 때 징수법에 강제징수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잡종재산 대부는 사법관계인데 그 강제징수는 뭐가 돼? 공법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 비교하면서 연락했는데 잡종재산 무조건 사법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다음 두 번째 행정청 갑은 국가 소유 땅을 무단 점유 상황에는 병에게 변상금 100만 원 부과했다. 국유자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는 뭡니까? 공법관계 하명이죠? 처분되겠지. 첫 번째 기업반 갑이 을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 주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공권력에서 상대방 의사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사법관계. 근데 니은반 대부를 납부하지 않자 을 상대로 민사 제기하여 대부로 지급 구해야 된다가 아니라 대부로 강제징수는 뭐다? 행정소송. 공법관계. 대부로 강제징수는 공법관계입니다. 틀렸죠? 대급반 변상금 부과 순전히 사경제 주체하는 사법상 법률이므로 틀렸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 부과는 뭐예요? 공법관계. 무단점유자 변상 부과는 공법관계니까 예, 옳은 것은 기억번 하나만. 니은 디귿 틀렸죠? 답은 1번만이에요. 1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갑니다. 행정지도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기관 지도 상대방 뒤따랐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에서는 아니 된다. 평범하죠? 2번. 행정장은 목적 실현 상대방 지도했을 경우 특별한 게 없으면 지도 공통 내용을 공표해야 된다. 다수인한테 지도할 때. 맞고. 3번. 이 법안 지도에 따라 행한 상인행위 이 법송 조각되어 본범위가 되지 않는다. 뭐죠? 이 법안 지도에 따른 상인행위는 여전히 위법하며 정당화되지 않는다. 세금 낮게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법안 지도에 따른 상인행위는 여전히 위법한 거며 그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다. 예, 옳지 않은 거 답 3번입니다. 4번. 지도가 강정되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지도 한계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상대방 손해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 손배 책임이 없다. 맞죠? 일반적 지도 때문에 피해 봤다 해서 그 손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3번이죠. 11번 갑니다. 하자 승계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두 개 이상의 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서로 합하여 일개의 효과 완성하는 때 선행처분 하자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예, 동일효과 일개효과면 승계되고 별개효과면 승계 안 돼야 되겠죠. 2번.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독립하여 별개효과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증이 생겨 다투게 되면 후행 수인한 또는 가혹권 가져오며 결과 당사자 예측 가능하더라도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별개효과지만 수인한도 넘을 때 예외 승계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쉽죠? 아주. 3번. 가전증, 가세, 선행처분, 소득금의 변동 통제하자 존재하더라도 무효사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징수처분 다툴 수 없다. 뭐요 이거? 안 들어본 거지? 안 들어본 거면 승계 안 되는 걸로 가면 됩니다. 예, 맞고. 4번. 수용보상금 증액권은 소송에서 선행처분 산정 기초된 표준 공시지가 이 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죠. 별개효과지만 승계되는 사례였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 2번이죠. 12번 갑니다. 당사자 소송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이제 그 나온다는 게 낫네. 그래서 집행정지와 가처분. 항고에서는 집행정지 되고 가처분 안 되는데 당사자로 가면 반대로 집행정지 안 되며 가처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1번. 당사소송 옳지 않은 거. 1번. 당사소송이란 처분 등을 응용하는 법률관계의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의 소송으로 한쪽 당사자를 피고라는 소송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2번. 공법상계 한쪽 당사자 다른 당사대로 효력 다투기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 실질 공법상 권리 의무 전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 구체적인 방법, 후관대응 등 특별히 합류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공법상 계약이니까. 길게 해놨네요. 3번. 명예퇴직한 법관 미지급된 퇴직금 수당 구하는 건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국가 상대로 제기한다. 맞는 말이죠? 법관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구하는 것도 돈 달라 당사자. 4번. 당사자는 공법상 법률계의 소송이므로 본안 가처분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가처분 규정 준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가처분 규정 준용돼야 돼. 집행정지가 안 되며 오히려 가처분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와 가처분 가구제 내용이 답이 됐죠. 답 4번입니다. 우리가 저 거의 뭐 탑5, 탑3 얘기했었죠. 이거 기대해라 하면서 그 4번 답입니다. 12의 답 4번. 자, 13번.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설명, 옳은 것만 고르면. 기업번,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총권 권리 갖는다. 맞죠? 이해관계를 한정하지 않는다. 맞고, 니은번, 법무부령인 검찰보존규칙, 행정의 내부준칙, 행정규칙이지만 보존사무 열람 제한, 정보공개법의 다른 법의 명령에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아니죠? 내부 비공개로 된 경우에 해당되지, 거기죠, 뭐야. 거기 다른 법에 따라 해당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검찰보존규칙은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 따라 비공개인데 그 다른 법은 뭐 해야 돼? 법규명령이어야 되죠. 행정규칙은 그 다른 법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공개되는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 그러면 니은번 틀린 말이죠. 디귿번 해당 정보 취득 또는 활용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조도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하는 경우 권리남용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공개 청구 행사 허용되지 아니한다. 뭐 당연하죠. 권리남용이라면 공개 안 될 거다. 맞고 리일반 청구인 정보공개 관련된 결정에 불복이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 없을 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0일이죠. 네. 정보공개인데 20일 지나도 대답 없으면 뭐에 비공개 있는 걸로 보고 소송 심판 이신청 심판 소송 제기합니다. 뭐 요 10일과 20일 이걸 좀 미리 안 했나? 요게 좀 생소했나? 근데 기억 디귿이 맞는 말. 니은 리을 틀린 말이죠. 답은 2번입니다. 근데 그 기억 디귿이 너무 쉽죠? 기억 디귿 너무 쉬운 내용이 됐어요. 답은 2번입니다.
14번 국가배상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지자체장으로부터 권한 위탁받아 신속히 하자로 손해 발생하면 지자체 배상 책임의 귀속죄는 국가뿐이다가 아니라 비용 부담자 지자체도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뿐이다 하면 틀린 말. 거기 경찰에게 비용 부담하는 국가 또는 사무기숙 주체인 지자체 양자 모두가 책임집니다. 틀린 말 1번이죠. 2번 헌재재판관 청구견의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는 오인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없을 때 요건 충족되는 국가배상 인정할 수 있다. 뭐죠? 단심제 헌재 불복 절차 없을 때 국가배상 되는 거였죠. 맞는 말이에요. 3번 용접물 관리하자 비용보다는 다른 경우 피해자 손해배상자 내부관계 손배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구상 가능하죠. 맞고 4번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 유족이 배상법에 따른 손배 지급받은 경우 손배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법에 보상받을 수 없다. 맞죠? 그래서 뭐죠? 거기 4번 같은 건 거기 국가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연금법 등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배상 그 내용과 유사하죠. 맞아요. 답은 1번입니다. 문제 15번 갑니다. 직권주의 소송의 심리 옳지 않은 건 1번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인정할 때 직권으로 승소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 판단할 수 없다. 좀 너무 쉽죠. 그래서 직권주의가 함의된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2번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처 알고 든 사료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시까지 최초의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존재된 객관 사실 확정하고 기초의 처분 위법력을 판단할 수 있다. 2번도 우리가 이거 답이 돼야 되는데 2번 답이어야 돼. 위법 여부가 처분시고 판결은 뭐지? 처분시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 갖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법 여부가 처분시고 그 판결은 변론 종결시까지 출출된 모든 자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맞는 말이 되죠. 다음 3번 소송법에 따르면 이 법원은 당사자 신청인순 때 결정으로 심판 절차 기록 제출 명할 수 있고 명령받은 행정청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기록 제출 명령이 되며 자료 제출 요구는 안 되고 있다고 그랬죠. 소송에서 재판부 기록 제출 명령 되고 자료 제출 요구는 안 되고 있는데 맞는 말이죠. 4번 결혼이민 F6 체류 자격 신청한 외국인 그저 중국에서 결혼이민 하죠. 우리 남자하고 결혼한 중국 여자가 행정청 요건 충족에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하는 경우 그 요건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 혼인관계 파탄 주된 기책 사유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되는 바 결혼이민 체류 자격 거부 처분 소송 처분 사유 증명 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다. 맞죠? 그래서 거부를 왜 거부한 거냐 그것은 피고 행정 집중하는데 이거 할 때 우리 그 농담했는데 이 판례 하면서 그래서 중국 여자가 우리 남자하고 결혼해서 중국에서 그 여자랑 사귀었다가 올 때 위장결혼 아닌지 둘이 데이트했던 그 사진 같은 거 입증하기 위해서 그 같이 셀카 찍은 거 막 이런 걸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같이 뭐 놀러 갔던 때 맛있는 데 먹으러 갔던 영수증 같은 거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위장결혼 아니고 실제로 중국에서 오랫동안 같이 데이트했다 이걸 입증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지? 그런 경우에는 애국 여자 사귈 때 그래서 뭐라고? 사진도 많이 찍고 결제할 때 카드로 결제해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여행 갔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몇 년간 데이트하고 이랬다 사귀어온 사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그죠? 그러니까 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청 거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행정청이 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1번이었죠. 16번 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투기 등 보상법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우리 탑3 아니었나? 우리가 찍은 것 중에 탑3? 그죠? 그래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번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 공익사업법에 손실보상 대상이 되어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된다. 맞는데 이건 이제 판례입니다. 그냥. 2번
토지수용인의 재결에 대한 위원회 소유자 소송 제기는 사업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대한 불복 절차 밟아도 공익사업은 수돕되지 않는다. 정지시키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3번. 사업 인정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그 일정한 절차 거절 조건으로 일정 내용 수용권 설정해주는 형성행위에 사기업을 사업 인정해주면 특허죠. 그 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허다. 예, 맞고. 4번. 어떤 포사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법령상에 해당됨에도 위원회가 사실로인 법률의함으로 해당된다고 잘못된 내용이 제기됐다면 그 말은 뭐죠? 이걸 다 수용해야 되는데 이걸 다 수용해야 되는데 이만큼만 수용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소유자는 이것도 오인하여 이거 수용 안 했다. 결국은 이것도 가져가라. 돈 더 달라. 보상금의 증감과 똑같기 때문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겠죠. 그래서 피보상자 위원회 상대로 재결 취소를 제기한다가 아니라 위원회 상대로 재결 취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낫다 이 말이죠. 우리 심화 강의하면 첫날 하잖아, 첫날. 네. 그래갖고 참 유력하다. 네. 기대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 첫날 심화 때 얘기했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답 4번이 됩니다. 17번 갑니다. 다음 사례 설명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식품 적게급하는 갑은 청소년 연령 확인하지 않고 주류 판매 사실 적발되어 행정청 을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부과받자 위원회 심판을 청구했죠. 그럼 심판 들어갔습니다. 1번. 갑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여 위생법 소정에 가징금 변경할 수로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뭔데? 적극 변경. 심판에서는 원한 것과 처분과 다른 걸로 적극 변경 됩니까? 되죠. 그래서 영업정지 가름하여 가징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변경이 되니까요. 없다. 틀린 말이죠. 2번. 갑이 병의 기각재결 받은 후 재결자 적권이 위법 있음을 주장하여 기각재결에 대하여 소송 제기한 경우 소법 심의 결과 권위 위법이 없다면 각하합니까? 기각이죠. 재결 자체에 권하지 없다면 기각 판결을 하는 거며 각하 판결이 아니죠. 틀렸고. 3번. 그 병이 영업정지 취소한 재결을 하는 경우 을은 을이 뭐죠? 행정청이죠. 행정청을 인용재결 취소하는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뭐죠? 인용재결 받았을 때 행정청이 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뭐요? 기각되면 A가 소송 갈 수 있지만 기각됐을 때 행정청은 A가 인용됐을 때 기각되면 A가 소송 가지만 A가 인용되면 끝내야지 행정청이 소송으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 하나마나 이런 일이 되니까 행정청이 그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예, 맞는 말 3번이죠. 4번. 병은 심판 심리 과정에서 갑의 식품위생법상의 상해 또는 다른 위반 사실 인지한 경우 을의 2개월 영업정지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 추가하여 부과는 재결할 수 없다. 아니죠. 처분사의 추가 변경 거기죠. 아니, 그 4번은 뭐예요? 불고불리기 때문에 심판 청구 외의 재결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하지도 않은 걸 갖고 재결을 행정청 해줄 수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옳은 건 3번만 되겠습니다. 답 3번. 자, 18번 갑니다. 절차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 기준 공판한 것이 성질상 곤란하거나 안전, 복리 현재 해치는 교류 인정들만 상당히 했는데 기준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전 처분 기준 설정 공표의 예외가 되고 있죠. 맞고 2번. 처분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해서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법령상에 실시 요구되는 청문 실시 아니냐고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절차하자. 맞고요. 3번. 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권리 부여하고 있는 당사 등에는 불리익 처분 상대방이 되는 직권 또는 시정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 그 밖에 3자 포함된다. 엄청 했지 우리가. 절차법의 당사자에 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차법의 당사자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한정하는 거며 복교적 3자까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교적 3자에 대한 사전 통지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서 3자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3번 답이죠. 4번. 처분하면서 당사가 근거할 정도로 상당한 이유 제시한 경우 근거 구체적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뭐죠? 신청에 대한 거부는 뭐요? 이유 제시 구체적 내용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19번 갑니다. 질시위반의 규제법 내용 옳지 않은 거. 이제 이건 주는 문제. 1번. 위반행위 법률이 변경되어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하도록 병역이 가볍게 된 때 특별행위 없는 한 변경된 법 적용해야 된다. 가볍게 되면 바뀐 법 맞는 말이에요. 2번. 고의가 실없는 위반행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저 옛날 스타일. 고의가 실없는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고의자가 없단 말은 이제 잘못 없다 이 말이죠. 당사자의 잘못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 2번 답이죠. 3번. 과태료 부과 불부과는 당사자. 통지박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과태료 진행 과태료는 소멸된다. 60일 내 이의 제기하면 소송 가겠죠. 맞고. 4번. 법원은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하고자 할 때 특별사면 한 약식 재판 구입하고 7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죠. 약식 재판. 답이 안 돼서 큰 의미가 없게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인가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기본행위 하자 들어서 인가를 다투지 말라는 인가에 대한 쟁송 방법을 출제했습니다. 1번. 자동차관리법에 사업자단체 구성한 사업자단체 조합 안성시키는 인가 처분 해당된다. 여기 있죠. 지방직 때 다 했죠. 정리할 때 다 했어요. 그 자동차단체 그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조합 설립행위가 단체 설립이니까 특허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특허가 아니라 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 2번. 도시미정비법에 조합전입신이 구성승인 처분. 구성승인도 행정처에 구성하는 보충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역시 인가죠. 구성승인 인가 처분. 맞고요. 3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인가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정청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했다면 인가처분 권한자 없더라도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하면서 기본행위 무효 주장하면서 인가처분 무효 구하여야 된다? 아니죠. 기본행위가 하자 있으면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어야지 인가를 다툴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기본행위를 다투라 인가는 다툴 필요가 없음. 예, 3번 틀렸죠. 그래서 인가처분 무효 취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행위만 다투어야 되겠죠. 인가 다투지 말아라. 예, 답 3번, 4번. 도시정비법상 소유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이거 강조 엄청 했는데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설권적 처분이죠. 일반적인 사업시행인가는 뭔데? 인가인데 조합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인가는 말은 인가지만 특허라고 해서 설권적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방직을 한번 쫙 봤는데 걸리는 게 별로 없는데 뭔가 좀 아 이 문제는 좀 까다롭다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걸리는 게 그죠? 걸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득점이 가능한데 좀 그 문제를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많이 그 반복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 반복을 좀 했던 사람들 예. 그렇게 해보고 거기 이걸 끼워 갖고 다녀요. 거기다가 왜 그러냐면 그 나올 때 볼 거니까 각각 나올 때 볼 거니까 따로 하지 말고 우리 교재에다가 끼워 갖고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서 그걸 그 나올 때마다 보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지 문제하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과 문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제 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좀 빨리 다 했으니까 오늘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